경기도가 코로나19 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분야별 격차 해소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크게 7가지 분야로 나누어 전략을 짰는데요. 어떤 정책 기조로 추진되는지 최지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경기도는 도정 역량의 방점을 불공정과 격차 해소에 찍었습니다. 이에 따른 전략을 발표했는데 모두 7대 분야로 구성돼 있습니다. 도비 1조 8,553억 원을 포함해 총 13조 3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 경제적 불평등, 지역 격차 완화, 노동시장, 공정한 시장 질서, 고른 교육 기회, 의료 기본권, 문화 형평성이 큰 축입니다. 그 안에 20대 중점 과제와 73개 세부 실행 가지로 나눠 정책을 더욱 세심하게 추진할 방침입니다. 유례없는 감염병의 장기화와 집값 폭등, LH 사태 등으로 도민들께서 느끼시는 경제적, 정신적 고통은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취약계층에 집중되어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전담 TF를 구성하여 부서별로 흩어져 있던 격차 해소 추진 사업을 모아 행정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경제적 불평등 완화 분야엔 민선 7기 기본 시리즈 정책과 비정규직 공정수당,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 사업, 극저신용 대출 등이 중점 정책입니다. 지역 불균형 완화는 군부대, 공여구역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접경 지역 기반 시설 구축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공영버스와 복지 택시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노동시장 불안정성 해소 정책 과제에는 경비 미화원 휴게시설과 이동 노동자 쉼터 지원 확대, 배달 노동자 산재보험료 등이 주요 내용으로 제시됐습니다. 또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분야를 살펴보면 페이퍼 컴퍼니 단속, 공정 조달 시스템 구축, 공공 배달 앱, 지역 카페 확대 발행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고른 교육기에는 평생학습 포털의 강연을 확대하고 장애인 웹 접근성 제고를 위한 홈페이지 개선 등을 과제로 잡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의료 분야와 문화 분야의 불공정 격차 해소 정책도 수립됐습니다. 의료 기본권 확충을 위해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사업, 초등학생 치과 주치, 여성 청소년 기본 생리용품 지원 등 보편적 의료 기본권 사업을 확대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지막 문화 형평성 제고 분야는 취약계층의 문화 체험 기회를 넓히는 한편, 31개 시군을 찾아가는 문화 활동 사업으로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